중요한 게 있어요. 다른 유황 제재와 달리 이것은 비닐과 파이프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. 박수 쳐야 돼, 박수.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황 제재가 문제가 된 심각한 게 뭐냐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. 다 사가. 근데 이건 그런 현상이 거의 안 생겨요. 만약에 제초 매트를 쓰는데 그 위에다 뿌렸어 봐요. 다 쪼개졌어요. 네. 이건 제가 의도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이걸 보고서 외국 유명한 교수가 전 세계 농업은 자담 유황이 있기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.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거는 탄저병까지 다 잡을 수 있어요. 지금까지 탄저병을 잡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탄저병 제거가 돼요. 우리는 탄저병이 어떻게 잡냐? 걸린 탄저 걸린 거 안 따내요, 그냥. 놔둬, 다. 하나도 안 따내. 그리고 쳐버려, 다. 그럼 다 막혀. 막혀. 이 정도 효과예요. 그야말로.